본격적으로 상자를 열어보도록 할게요. 공부를 한다? 그럼 좀 데이식스 좀비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. 1기? 2기? 3기 박스가 왔습니다. 어린이들은 칼을 쓸 때 조심하도록 해요. 제가 지금 자다 일어났는데 어머 이것도 예쁘다. 어머 이번에는 종이로 되어 있네요. 사이즈는 1기랑 2기보다도 커진 것 같아요. 1기 때는 종이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좀 많이 불안정했었거든요. 이렇게 이 정도 크기 차이가 났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3기가 확실히 더 커요. 2020년에 온 거랑 2020 이렇게 써져 있고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. 이번엔 디자인은 좀 신경을 썼나 보네요. 좀 발전한 건가 싶기도 하고 옛날이랑 똑같은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굳이 의미 부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? 이번에는 그 나뭇잎 하나에서 두 개에서 세 개로 변한 걸 볼 수 있어요. 근데 지금 텐션이 많이 다운되어 있는 이유가 자다 일어나가지고 사실 졸려요. 다들 코로나 조심하세요, 여러분. 저걸 상자를 여러분께 갈게요. 아니까 빨리 치워. 나 찍고 있는데. 열게요. 아 뭐야 이번에 별로 뭔가 많이 없네. 우와 이거 무드등 같은 건가 봐요. 이게 끝인가? 오 이게 끝이 아니네. 와 이거 해자네 해자야. 뭔가 많이 없네. 아 사실 이것만 있는 줄 알고 공식 카드가 왔고요. 밑에? 더 있어. 대박이죠. 오 이번에 완전 예쁜데? 이거 뭐지? 옷장 서랍. 오 이번에도 향기네요. 저번에는 데이식스 그 고체 향수가 왔었는 방향제. 약간 멤버들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야광 스티커. 멤버들이 쓴 것 같아요. 3기 거라고 써져 있어. 이거는 팬북. 한번 이것도 뜯어볼까요? 페이지로 나와 있고요. 오 이번에 약간 실험실 컨셉인가 봐요. 막내가 사랑받는 데이식스. 이거 너무 웃기다. 쥐두부. 절대 먹지 않을 음식. 헉, 손가락이 왜 이렇게 길어? 손가락 3m인가? 아닌데. 꾹꾹 눌러서 했었다. 아, 아, 아. 토리 같아, 토리. 아. 너무 귀엽다. 소주랑 피클? 제 가방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. 제 가방에는 모든 게 들어있어요. 이러잖아. 노란색, 이거 너무 잘 어울린다. 공부를 한다? 그럼 좀 도훈씨 너무 귀엽다 이거. 이렇게 넣어놓고 야광 스티커 방향제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건전지 넣어서 하는 건가 봐요. 들어있을까 과연? 안 들어있네? AA짜리 3개? 건전지 한번 가져왔어요. 어머 어머 아우 눈부셔 어머 눈부셔 어머 눈부셔 어머 계속 불이 나오네? 치에요 이게 되게 민감하다. 터치로 만든 게 과연 오 보이세요? 이거 실버? 이건 섞여서 로즈 골드인가 이게? 한 번 할 때는 골드빛만 나오고 두 번째는 실버빛 세 번째는 둘 다 섞은 빛이 나와요. 꽤 유용하겠는데요? 잘 때 키고 자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거 뭐 책상에 둬도 좋겠는데 책상이 이렇게 짐이 하나 둘씩 늘어만 가. 저번엔 이렇게 종이에 감싸져 있었어요. 이거 2기 키트고 이거는 데이식스 문신 스티커 같은데 저는 한 번도 안 썼어요. 소복은 항상 들었어요. 이거 반삭한 박성진 씨가 들어있고 쟤 양케이 이땐 약간 쿠킹 요리하다 이렇게 저번엔 포토북이 조금 더 크기가 컸어요. 그때가 그거였다. 고체 향수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잃어버린 건 아니겠지? 설마? 이거는 1기 키트입니다. 1기 키트는 조금 전반적으로 다 종이로 되어 있는데 되게 얇은 종이였어요. 이거는 약간 신발장 종이 같은 느낌이면 이거는 조금 근데 구성도 괜찮았어요. 뭐 키링도 있고 엥? 왜 끊겼지? 안 돼, 이거 배 갈라야 되나? 헐, 이제 수면 끝난 건가? 이게 마지막, 방금 전에 들려드린 게 마지막이었나봐요. 헐. 네네네네. 키링과 이 엽서. 몽환적인 느낌의 엽서와 자석. 일기 책이에요. 이때도 레전드였죠. 품평을 살짝 해보자면 구성품이 좀 많아진 느낌?
옛날에 비해서는 조금 케이스부터가 좀 단가가 높아진 느낌이 들어요. 여기 찍혀있네 이거? 보이세요? 찍혀있네. 포장을 하다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이게 뭐야? 괜찮아요. 여기까지 볼도 그냥 제때제때 빨리빨리만 보내준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. 근데 이번엔 좀 빨리 온 것 같아요. 공식 키트라는 게 원래 다 잊어갈 때쯤이야 오는 거잖아요. 5월쯤인데 2월에 시켰는데 5월쯤에 오는 거면 괜찮게 잘 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. 언박싱은 여기서 끝입니다. 봐주셔서 고마워요. 데이식스 좀비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. 안녕.